안녕하세요, 떡순이에요. 댓글에 떡순이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. 오늘은 딸기떡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찹쌀에 넣고 밥을 지어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끝까지 지켜봐 주실 거죠? 밥은 잘 되었고 이제 떡 만들 시간입니다. 떡이 잘 되는지 지켜봐 주세요. 잘 만들어졌고요. 추천 댓글에 많은 딸기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딸기 넣을 줄 알았죠? 딸기는 그냥 먹을 거고 딸기청 준비했어요. 딸기청 넣어서 떡이랑 잘 섞이는지 지켜봐 주세요. 공기가 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. 떡 색깔도 점점 딸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. 이번엔 많이 넣어볼게요. 딸기 달콤한 향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떤 향인 줄 아시죠? 생각하시는 딸기향 맞습니다. 달콤한 딸기떡이 완성되었어요. 맛이 어떠냐고요? 딸기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쫀득한 식감을 생각하는 그 맛 맞습니다. 어떤 맛인 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시고요. 추천떡 댓글 받습니다. 남은 딸기청은 딸기 닭대 어때요? 넘쳐버렸네요.